송파을 전략공천을 고려하고 있다. 네, 입당 설의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송파을 보궐선거에 자유한국당에서 배현진 MBC 아나운서를 영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는 것처럼 MBC가 이제 파업하는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거부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사장이 바뀌고 나서 앞으로 이제 뉴스직을 맡기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터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인재 영입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 여성과 청년에 대한 인재 영입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하면서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을 끝없이 외쳐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인사를 영입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보궐선거가 상대가 이런 후보를 내게 되면 또 다른 정당도 당연히 이에 질세라 맞부절서 맞부작전을 놓게 되는데 네.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원래는 최재성 전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배현진 아나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유명한 또 고민정 부대변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네. 같은 여성 전직 이런 방송인 출신으로 또 청와대에 지금 행정관으로 가 있는 SBS 기자 출신의 한정원 전 기자 같은 경우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박종진 전 앵커도 가 있기 때문에 네. 송파을이 이제 방송인 대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공천할 때 문재인 정부가 적폐 세력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을 이제 억압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서, 얘기를 해서 네. 만든다기 뭐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로 내세우는 걸로 각 분야별로 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영입 작업에 있어서의 성과고 오늘 입당을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계속 무르익고 있네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을 끝없이 외쳐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인사를 영입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보궐선거가 상대가 이런 후보를 내게 되면 또 다른 정당도 당연히 이에 질세라 맞부절서 맞부작전을 놓게 되는데 네. 지금 행정관으로 가 있는 SBS 기자 출신의 한정원 전 기자 같은 경우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박종진 전 앵커도 가 있기 때문에 네. 송파을이 이제 방송인 대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사장이 바뀌고 나서 앞으로 이제 뉴스직을 맡기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터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인재 영입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 여성과 청년에 대한 인재 영입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송파을 전략 공천을 고려하고 있다. 네, 입당 설의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송파을 보궐선거에 자유한국당에서 배현진 MBC 아나운서를 영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는 것처럼 MBC가 이제 파업하는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원래는 최재성 전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배현진 아나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유명한 또 고민정 부대변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네. 같은 여성 전직 이런 방송인 출신으로 또 청와대에 지금